어,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할로윈 코스튬은 없었다 이것은 호박인가 드레스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눈감고 덩이를제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박의 달순입니다 오늘 어그로 진짜 확실하게 끌죠 할로윈 때도 우리 공주님들은 드레스죠 그래서 백설공주 드레스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저한네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퍼프스매를 보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할로윈 하면 할로윈 호박이잖아요. 호박을 컨셉으로 해서 백설공주 드레스를 약간 변형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봤어요. 어, 그런데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호박 드레스 뿐만 아니라 백설공주 드레스까지 응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드레스로 호박을 변형해 봤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만들었던 기본 드레스의 패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꼭제 영상을 보시고 제작한 소매나 상의 패턴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제작하신 옷들 중에 패턴이 상의 패턴 이렇게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되고요. 커피 머신이 꺼지고 있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이제 원단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원단이 바로 이 오렌지색 원단이에요. 이 쨍한 오렌지하고 겸해서 호박을 만들고 싶은데 이 원단이 늦는 바람에 다소 계획보다 늦어졌어요. 오늘부터 한번 쭉 달려볼게요. 코스튬 의상 10월 마지막 주 오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소품하고 같이요.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은요. 그 퍼프 소매를 결결이 절개를 해서 백설공주 드레스 만들 때 빨간색, 파란색 배열을 표시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패턴을 떴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원단 조금 더 소모하더라도 그냥 이어붙여서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재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절개 안 하고 기존에 있던 퍼프 소매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대신 원단을 먼저 절개를 다 해서 이어놓을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 사이즈는 어, 패턴을 보니까 한 4cm 정도 되더라고요. 시접을 포함하니까 6cm가 되겠죠. 그래서 6cm 간격으로 모두 오려놓을 거예요. 지금 밑에는 오렌지색이 있고요. 위에는 겨자색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겹쳐서 모두 재단한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어줄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 대부분 저는 타겟도 초보이신 분들이고 처음 의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공업용은 잘안 쓰는데요 오늘 제작하는 드레시는 이 단순한 직선 바퀴가 완전 치마도 벌룬치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해서 계속 이어붙일 거거든요 직사각형을 속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마 부분은 기존에 만들었던 벌룬치마의 패턴을 이용할 거예요. 보시면 벌룬치마의 패턴은 직사각형이었는데요. 이 직사각형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겨자색과 오렌지색 원단을 가로 100cm와 세로 40cm로 해서 간격 10cm로 해서 모두 절개를 했어요. 안감에 해당하는 원단은 사이즈가 똑같은데 시접분 5cm를 빼면 돼요. 그때는 고무줄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안감에서 5cm를 위로 올렸었거든요. 그럼 치마 부분도 소매 부분과 마찬가지로 10cm 간격으로 모두 재단을 해줄게요. 이렇게 재단한 퍼프 소매의 원단과 치마 부분의 원단을 모두 연결해서 지그재그로 연결을 해서 오버록 처리까지 끝내볼게요. 달립니다. <목소리> 이렇게 치마 부분의 원단과 퍼프 소매의 원단을 모두 지그재그로 연결을 해서 오버록 처리까지 끝냈어요. 치마 부분의 원단은 모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벌룬 치마 만들었을 때처럼 속치마 원단을 넣고 주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아주 풍성한 호박이 될 거예요. 우선 퍼프 소매에 만든 원단들, 이 시접을요, 다리지 말고요. 이 결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음, 시접 부분이 아닌 겉으로 해서 저는 수성펜으로 패턴을 뜰 거예요. 결의 모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 퍼프 소매에서 호박 이미지, 얼굴 이미지를 저는 소매에다 넣으려고 소매 부분을 좀더 풍성하게 넓혀줄 거예요. 넓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센터 가운데 중심 부분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확대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센터 부분에서 원하시는 주름 분량만큼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 주시면 가운데 주름 분량이 추가가 됐죠. 이 부분에 주름을 더 풍성하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박 얼굴을 좀 넣을 거기 때문에요. 저는 밑으로 길이도 조금 더 뺐어요. 정확하게 반을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모두 시접 1cm를 주고요. 밑단만. 한 3, 4cm 정도 더 넓혀서 밑단을 확장시켜줬어요. 이때 서로 만나는 길이만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한 8cm 정도로 저는 밑으로 좀 넓혀줬어요. 밑부분에도 더 풍성한 주름을 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사선으로 하셔서 조금 더 기울기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부분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굴리는 부분도 더 밑으로 처지게 해서 굴림을 주시면 가운데 부분이 훨씬 더빵끝 속겠죠?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대칭으로 접어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두 장이 나올 거고요. 소매 그 곡선만 가지고 나는 앞뒤 구분이 어렵다 하실 때는요, 이때 두장 모두 뒤인지 앞인지 표시를 해놓으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으세요. 이제. 기본 원피스의 패턴을 가지고 상의 재단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은 계열로다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좀 뭔가 산뜻한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호박하면 호박잎이잖아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의 재단을 했고요. 목 부분은 바이어스로 마감을 할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고 모두 1cm씩해서 뒷판과 앞판을 골선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저희 원피스 지금까지 만들면서 많이 했던 작업이죠. 덧단을 댈 거예요. 길이 11cm의 트임을 줄 거고요. 트임분과 뒤판을 겉과 겉을 마주해서 중심 부분에 11cm 트임분을 표시하시고 양쪽으로 0.5cm 라인을 그어서 트임분과 과이밥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지금 어깨선도 연결을 했고요. 트임도 모두 봉제를 했으면 11cm 가위로 오려주신 다음에 가위밥을 각이 진 부분 끝까지 잘 주시면 돼요. 이때 실밥을 오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위밥 준 코너 부분을 잘 다듬어서 안쪽으로 덧단을 넣으신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서 상침을 해주시면 뒷 여밈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퍼프를 상에 붙일 건데요. 주름을 잡아서 붙이셔도 되고요. 이때 뒤에 포인트 표시하신 거 까먹지 마시고요. 중심 센터와 어깨를 잘 맞춰서 겉과 겉이 마주하게 한 다음에 퍼프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엉덩이로 재봉하니까 주름 손으로 잡아가면서 바로 연결할게요. 이 부분 연결을 다 했는데요. 그 커프스 부분을 이번에는 시보리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시보리라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마루 1대1 립직 시보리를 활용할 거고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설공주 드레스 때목 부분과 치마 부분은 모두 시보리 원단을 사용했고요. 투피스로 만들었어요. 이때 저희 딸이 장기자랑에 덤블링을 하겠다고 해서 치마를 벗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딸의 아이디어였어요. 여러분도 드레스 만드실 때꼭 공주님들하고 의견을 공유하세요. 시보리를 다는 방법은 전에 레깅스 원단 밑단 다를 때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레깅스와는 달리 퍼프의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졌죠. 그 부분에 이제 주름이 추가가 되는 거가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2등분씩 퍼프도 분할을 하고 시보리도 분할을 해서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시보리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퍼프에는 주름 분량을 주면서 봉제하시면 돼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바늘을 꽂아놓으셔야 돼요. 초보일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봉제하면서 바늘을 꽂아놓지 않아서, 음, 바퀴가 조금 직선이 잘안 나오죠? 당기시면서 바늘은 꽂아놓고, 그것도 힘드시면 반대편에서도 손으로 약간 잡아 당기시면서 봉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난 어렵다. 그러면 밑단에도 약간의 주름을 미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보리를 연결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속도는 높이지 않고 한쪽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허프스 부분도 시보리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주님들이 입을 때 아주 편할 거예요. 그 부분을 오버록 처리해서 마감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사각형을 모두 연결해 놓은 벌룬 치마의 겉감과 안감을 위 아래를 연결할 거예요. 이 부분은 벌룬 치마에서 참고하세요. 벌룬 치마는 아주 쉬웠기 때문에 벌룬 치마의 겉감과 안감에 사등분 포인트를 모두 표시를 하시고요. 위 아래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얼룬치마의 겉감과 안감에 겉과 겉을 마주하게 한 다음에 그네 군데 포인트에 집게나 핀으로 고정을 해서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 겉감이 훨씬 더 폭이 넓기 때문에 겉감의 주름이 아주 많이 잡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죠 엉덩이로 주름 잡아서 봉제하고 오버록 처리한 다음에 뭐, 오버록 처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봉제를 해서 연결을 하고요. 겉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네 포인트를 연결을 하게 되면 치마의 모양이 벌룬 형태가 돼요. 치마의 밑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윗부분도 주름을 잡아서 봉제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저희 기본 원피스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벌룬 형태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연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오버록 처리하면 완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 부분도 바이어스로 기본 원피스 원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끈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상의를 뒤집어서 겉과 겉이 마주하게 한 다음에 이 부분 허리를 연결해 볼게요. 허리 부분을 주름 잡아서 연결하고 오버록 처리까지 끝냈고요. 이제 목 부분 바이어스를 할 건데요. 여러분 바이어스를 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단색 원단을 사면 한 마씩 꼭 이렇게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롤링을 해 놓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쓸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바이어스를 자른 다음에 목 부분을 감싸서 마무리를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장식을 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공주님들과 꼭 상의를 하세요. 그 호박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공주님들도 있고 싫어하는 공주님들도 있으니까 꼭 상의를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펠트지 중에 그 얇은 펠트지가 있어서 펠트지를 이용했고요. 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셔서 다리미로 다리게 되면 저희 전사하는 티셔츠 모양처럼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직포가 있어서 부직포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원단인데 색 배합만 다르게 하면 백설공주 드레스로도 응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호박을 공주님들이 아예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컬러 매치만 다르게 하시면 백설공주 드레스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 많고 설명드릴 것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만들 수 있는데 하는 마음에 말도 많았고 영상도 다소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원 드레스라든가 레깅스에 시보리다는 방법, 그런 것들만 활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초보분들도 용기 내서 우리 공주님들 이번 할로윈 확실하게 구름 태워 보자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